낭비한 하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wasted는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을 허비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쓰인다. That is 앞에 여기에 지금 that is가 생략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늘의 좋은 이야기는 넘어가고요. 어저께 썼던 거, You're amazing, just the you. 뭐가 들어갈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당하게 적어주세요. 무슨 말이 들어갈까요? You are amazing. 너는 대단해. 훌륭해. Just the, 너그 자체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Just the way you are. You are amazing. Just the way you are. You are amazing. Just the way you are.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You're amazing just the way you are. 그러면은 너는 너 스스로, 너 그냥 있는 그대로, 엄마가 너 사랑해, 너 그대로를 굉장히 훌륭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아이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잖아요. 있는 그대로 약간 뭐라 그러죠? 엄마가 사랑해주는 그런 느낌, 그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서 우리 아이한테 얘기한다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아이들을 마음에 담고 우리 한번 말해볼게요. You are amazing just the way you are. You are amazing just the way you are. You are amazing just the way you are. Your turn. You're amazing just the way you are. You are You are amazing just the way amazing you just the way are. you are. Are. 네, 잘 들리시나요? 오늘 소리도 되게 작네요. 저희 아들이 어제 화상 수업을 해가지고 소리를 줄여놨나? 소리가 되게 작게 들리네. 네,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You are amazing just the way you are. One more time. You are amazing just the way you are. 그러네요. 네, just the way you are. 잘 들리시죠? 제 얘기는 잘 들리시나요? 지금 제가 들리는 소리는 평상시보다 되게 네. 작거든요. 잘 들리시나요? 들려요. 네, 네. 그러면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도 저희 아들이 어제 볼륨을 줄여놓은 듯. 네. 자, 지금 오늘 데이 30, 30강 지나가겠습니다. It's time. School. It's time 하면은 뭐뭐 할 시간이다죠. 뭐뭐 할 시간인데, time to가 나오면 동사가 나오고, 여기에는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time for school. 명사가 나오니까 for 들어가겠죠? Time for lunch, 점심 먹을 시간이야. Time for breakfast, 그러면 아침 먹을 시간이야. 이런 것처럼 명사가 뒤에 오면은 for가 올 거고요. 뭔가 이렇게 동사들이 오는 거. 예를 들어, It's time to go to bed. It's time to wash your hands. 손 닦을 시간이야. 이런 식으로 어딘가 이렇게 뭔가 행동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time to가 들어가겠죠. It's time to. 그래서 그두 가지 의미하는 바는 거의 같지만 뒤에 오는 거에 따라서 명사가 오면 for가 오고 동사가 오면 to가 온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I don't want to go to school. Go to school 그러면 학교 가는 거죠. 이거 자체가 이렇게 덩어리로 학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무엇을 원하다? Want to go to school. 학교 가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t to go to school. 근데 want to가 발음할 때는 I don't wanna. wanna로 들리죠. wanna. I don't wanna. 이렇게 들리죠. I don't wanna go to school.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쓸 때도 발음 나는 대로 쓰면 I don't wanna. 이렇게 많이 적죠. 요즘 이제 나오는 발음 나는 대로 이제 쓰는 그런 책들을 이런 식으로 wanna 이렇게 적어 놓는 책들도 있어요. 근데 wanna는 want to. 예. 빠르게 발음하면 I don't wanna go to school.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그랬더니 엄마가 알았어. 네 얘기 무슨 얘기인지 엄마가 알아들어. I hear you. I hear you. 이것도 굉장히 영어스러운 표현이에요. I hear you. 나는 들린다.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내가 들리거든.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엄마 알아들었어. 엄마 알았어.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았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I hear you. Oops. I hear you. I hear you. I hear you. 여기에 H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스펠링이 에. I hear you. 그러면은 엄마 알아들었어. 네 얘기 들려. 무슨 얘기인지 들려. 뭐 어른들끼리 막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가 옆에서 막 쪼글쪼글쪼글쪼글 막 계속 자기 얘기할 때 엄마 알아들었어. 잠깐만. It's, 엄마 조금 있다가 봐줄게. 알아들었어. I hear you.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 무슨 얘기 네가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 엄마가 알아들었어.
혹은 뭐 이게 상황에 따라서 엄마도 네 얘기 공감한다. 네가 무슨 뜻 얘기하는지 I hear you. 나도 공감해. 이런 이 상황에 따라서 그런 느낌으로 말하실 수도 있어요. But you have to go to school. 하지만 you have to go to school. 학교는 가야 돼. 문장에서 원래 but이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쓸 수는 없지만 구어체에서 쓸 수 있는 거로 말씀드렸죠. But you have to go to school. 하지만 학교 가야 된다. 그치? Don't say that. 그런 소리 내지 말라 그랬지.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랬지. 왜 아이들이 되게 듣기 싫은 소리 낼 때 있잖아요. Don't do that.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엄마가 강하게 얘기해 주죠. Don't do that. 그거 하지 마. Don't say that. 그렇게 말하지 마. Get your backpack ready. 가서 get pack ready. 그러면은 backpack은 뭐예요? Get backpack은? Backpack은? 가방이죠. 아이들 학교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에요. Backpack. 그렇죠. Backpack. Ready. 준비. 가서 학교 갈 가방이나 준비해. 가방 준비해. 이렇게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이가 I wish was Sunday. 오늘이 일요일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ish 가정법이죠. Wish 학교 다닐 때 막 가정법 너무 힘들게 배우고 막 이래서 가정법에 대해서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알레르기. 예. Wish 다음에 현재 상황이 아닌 거를 가정하는 거니까 I wish was Sunday. 지금 상황이 아닌 거니까 지금의 상황이 아닌 거를 가정할 때는 단순 과거형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오늘이 일요일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일요일이 아니잖아요. 일요일이 아닌데 일요일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가정하는 거니까 네. 과거형 넣어서 I wish it was Sunday. 오늘 일요일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다 생활 속에서 쓸 수 있는 문구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뭐 할 아이가 무슨 무슨 얘기를 할 때 엄마 알아들었어. I hear you. I hear you. I hear you. I hear you. Your turn. I hear you. I hear you. I hear you. I hear you. Hear. Hear의 R 발음 나는 거 보이시죠? I hear you.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I hear you. I hear you. I hear you. I hear you. 그렇죠. I hear you. 그러면 어디가 무슨 얘기하는지 엄마 알아들었어. 그런 의미입니다. 엄마 무슨 얘기하는지 알았어. 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아이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유용한 표현 중에 하나가 가서 그 go get your get pack ready. 여기 go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go. 그러면 앞에 go가 들어가면은 가서 이런 느낌이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가서 가방 준비하세요. 가방이나 싸세요. 엄마가 약간 어떤 식으로 말하냐에 따라 약간 가서 가방이나 싸세요.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go get your gap, backpack ready.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go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가방 준비해. 가서 가방 준비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get your backpack ready. 혹은 go get your gap. Backpack ready. Go get your backpack ready. Go get your backpack ready. 우리 go 앞에 붙여서 해볼까요? 가서 가방 준비해. Go get your backpack ready. Your turn. Go get your backpack ready. 네, 선생님이 비아냥거리면 안 되는데 왠지 그렇게 된다. 찔린다. 근데 그게 말이 곱게 안 되죠. 예, 애가 막 뭐 하기 싫어하고 막 그러면 이게 말투 자체가 나이스하게 안 나가죠. 예, 말투가 나이스하게 안 나가서 왠지 예, 가서 뭐뭐 해라. 가서 이런 느낌이 돼요. I hear you도 마찬가지예요. I hear you.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았어? 이렇게 되게 나이스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알았다고 알았다고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텍스트가 중요한 게 말은 텍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투가 중요하죠. 말투가. 예. 그렇습니다. I wish it was Sunday. 오늘이 일요일이었으면 좋겠네. I wish it was Sunday. I wish it was Sunday. 가정법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조금 볼게요. Wish 다음에 to 부정사 많이 쓰는 거죠. I wish to see you soon. I wish to 해가지고 wish 다음에 동사가 와서 뭐뭐 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I wish to See you soon. 너를 금방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죠.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그거가 이건 거죠. Wish you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I wish you a Happy Holiday.
이거 뭐예요? 놀러 가는 사람한테 좋은 휴가 잘 지내, 좋은 휴가 잘 지내고 와.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이거 딱 wish 다음에 wish you a Merry Christmas. 그거 생각하시면은 노래,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노래 많이 들려주는 게 되게 좋은 게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에서 이제 나중에 그 문법 같은 거 배울 때 그런 거 갖다 끌어다 쓰는 거거든요. 혹은 이제 동화책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동화책 어렸을 때 많이 배우면 그 동화책에 있는 표현들을 가지고 와서 Have you seen my hat? Have you seen my hat? 내 모자 본 적 있어? 그 my hat 그 책 있잖아요. 그거 끌어다가 Have you 뭐뭐 한 적 있어? 현재 완료로 뭐 물어보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쓰는 거죠. Slippery fish, slippery fish. 거기도 보면은 eaten by, it is eaten by a tuna fish. 그러면서 eaten by 뭐예요? 앞에가 비동사니까 수동태잖아요. 그래서 잡아먹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노래들 어렸을 때 많이 배우는 것들이 결국은 다 나중에 문법을 배울 때 많이 잘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어렸을 때 책 많이 읽어주고 동화책 읽어주고 그런 것들이 학교 가서 결국은 그런 문법의 바탕이 많이 됩니다. 미국 교과서나 이런 거 이제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거기에 보면은 그 본문에 나와 있는 형태들이나 아니면은 예전에 배웠었던 그런 노래들에서 많이 끌어와서 아이들한테 설명해 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책이나 노래 같은 거 많이 들려주는 게 다 쌓여서 쌓여서 나중에 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네. 오시 다음에 대절. 우리 이제 이게 우리 평상시에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가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Wish was Sunday. 오늘이 일요일이 아닌데 일요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현재 사실이 아닌 거를 가정할 때 과거형을 쓰죠. 예. 여기 지금 여기 보면은 wish 다음에 대절에서 I wish I spoke Chinese. 그러면 나는 Chinese 중국어를 못하는데 중국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I wish I had a dog. 이거 아이들 되게 많이 쓰는 문장이죠. 아이들 강아지 키우면 좋겠고 뭐 고양 키우면 좋겠고 I wish I had a 뭐 cat. I wish I had a hamster. 저희 아들이 햄스터를 키우겠다며 그 과학 그 다니는 데서 햄스터 이거를 얻어가지고 왔는데 햄스터 케이지만 샀어요. 케이지만 그 들어가는 케이지만 샀는데 햄스터를 키우는 햄스터 결국 쥐잖아요. 이거 막 엄청 도망다니고 그리고 어디 구석에 가서 죽으면 찾지도 못한다고 햄스터에 대해서 같이 찾아보니까 햄스터를 키우려면 요만한 케이지에서 사는 게 아니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한 아이가 쾌적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함부로 햄스터를 키울 수가 없다. 키우려면 네가 나중에 니네 집에 집 넓은 집에 가서 키우라며 우리 아들이 oh, wish I had a man. 지금 I wish 나오니까 저희 아들의 이야기가 생각나네. I wish I had a hamster. I wish I were you. 내가 너였으면. I wish I were you. 내가 너라면 뭐 그런 거죠. 맞아요. 얘가 쥐는 밤에 움직이는 아이라 밤에 소리도 많이 나요. 그래서 되게 막 상상만 해도 저는 그냥 전 그냥 동물을 싫어요. 동물은 그냥 그림 속에 있는 동물. 네, 그런 거지. 네. I wish he hadn't said that.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말을 했는데 그런 얘기 안 했었으면 I wish he hadn't said that. 네. 그렇게 여기 지금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죠. I wish I had a million dollars. 그런 노래 있어요. I wish I had a million dollars. 이거 항상 그 과정법 나올 때 과정법 나올 때 제가 항상 그 들려드리는 노래 중 하나인데 I wish I had a million dollars. I wish I had a million dollars. 이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100만 불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노래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100만 불이 없어요. 내가 지금 100만 불이 없는데 내가 100만 불이 있었으면 하는 노래인 거죠. 네, 이거 또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아침에도 노래가 나올 수 있을까? 아이고 If I had a million dollars, if I had a million dollars, 들으셨나요? I wish I had a million dollars. 약간 되게 컨트리풍의 노래예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돼요. 어떻게 얘기하나 하면 I wish I had a million dollars.
내가 백만 불이 있었으면 하는 겁니다. I wish I had a million dollars. 이렇게 되는 노래고요. 한번 들어보시면 내가 백만 불이 있으면 뭘 할 수 있을지 네,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한번 같이 노래 보시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크리스마스니까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네, 그거를 들어볼 수도 있겠죠.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네,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네. 이렇게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여기 지금 보시면은 오늘 했었던 거 우리 한번 에이? 까유가 안 나왔는데? 까유가 안 나왔는데 왜 이 페이지가 먼저 떴지? 잠시만요. 아, 네, 카유. 카유 learns to swim. 카유가 수영을 배우는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카유가 수영을 배우는데 이제 수영 처음에 배우면 좀 무섭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를 다루는 건데 카유 learns to swim. 카유가 수영을 배우는 에피소드입니다. 아빠가 얘기를 하죠. 카유, I'm right here. 아빠 여기 있어. Are you coming in, 카유? 이렇게 coming in 그러면 수영장 안에 아빠가 있을 때 이렇게 너도 들어올 거니? 너도 들어올래? Coming in. come은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ome in, 이리로 들어와. 너도 들어올 거야. 이런 느낌입니다. Are you coming in, Caillou? 근데 이제 얘가 막 삐쭈삐쭈 하면서 이렇게 조금 처음에 배우는데 힘들어하는 모습도 조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얘기를 하죠. Would you like daddy to teach you how to swim? 아빠 보고 수영 좀 가르쳐 달라고 할까?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Would you like to는? Would you like to는 뭐뭐 하겠느냐?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거죠. 권유하는 거죠. Would you like to 뭐뭐 하겠느냐? 라고 상대방에게 권하는 거예요. Would you like to? 그런데 누가? Daddy가, 아빠가 teach, 가르쳐준대요. 누구한테? 너에게 teach you 무엇을? How to swim. 수영하는 것을. Would you like daddy to teach you how to swim? 아빠가 너한테 수영하는 거 가르쳐줄까? Would you like mommy to teach you how to swim? 엄마가 수영하는 거 가르쳐줄까?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겠죠. 했더니 이제 카유가 I can do it this time, daddy. 이번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 can do it. 할 수 있어요. This time. 이번에는 뜻이죠. 이번에는 할 수 있어요, 아빠. 했더니 아빠가 I know you can. 아빠는 알고 있어. I know you can do it이죠. 뒤쪽에 이제 생략된 거죠. 앞쪽에 있었던 거를 그대로 받아서 I know you can. 어, 너 할 수 있다라고 엄마, 아빠는 믿어. I know you can. 그 할 수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러고 나서 우리 다시 수영장에 다시 들어갈까? Do you want to go back in the water? 우리 물속으로 다시 들어갈래? Go back. 다시 돌아가는 거죠. 어디로? In the water. 물속으로. Do you want to go back in the water?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수영, 아이들 수영 배우기 시작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인 것 같아요. Would you like mommy to teach you how to swim? 엄마가 수영하는 거 가르쳐줄까? I know you can. 어, 너 할 수 있지. 엄마 알아. 어, 엄마 믿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I know you can. 어, 네가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나를 알고 있다라는 거니까 누군가 아이가 뭐 할 수 있어. I can do it. 그랬을 때 I know you can. 어, 너 할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는 I know you can. 이 문장들 혹은 I'm right here. 엄마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그게 뭐 사람이 많은 쇼핑몰을 살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어떤 뭐 수영장 같은 곳에서 아빠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I'm right here. 여기 있어. I'm here. 여기에 있다. 라는 건데 right 들어가서 강조하는 거죠. 바로 여기 있어. I'm right here. I'm right here.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빠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I'm right here. I'm right here. I'm right here. Your turn. I'm right here. 이렇게 더 강조해서 바로 여기 right here, right now 그러면은 바로 지금이잖아요. Right now, 네, right now 바로 지금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right은 여기서는 바로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자 오늘의 문장 하고 넘어갈게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장 a day 웃음이 없는 하루는 네, 낭비한 하루이다. A day 무엇이 없는 무한 무엇이 없는 뭘까요? A day without a day 이고 a day without laughter is a day wasted. 에. A day without a oops,
without 무엇이 없는 거죠? Without a day without laughter is a day wasted.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wasted 삶을 낭비하는 것도 waste하는 거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waste하고 W가 안 이쁘게 그려지네요. W. 네. A day without laughter is a day wasted. 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웃으시면서 좋은 하루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If I had a million dollars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소리가 큰가요?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너무 포크인가? 어저께 락커 베이비 하고 너무 느낌 다른가요? 네. 어제 락커 베이비 혹시 그 가사 찾아보셨나요? 어제 락커 베이비 가사가 되게 어제 또 운전하고 들으면서 은근 울었다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참 네, 그러네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